아, 욥기가 전체가 42장이에요. 좀 깁니다. 그러나 이거를 다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요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기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이제 이런 테스트를 쓰잖아요. 이 단련, 다르게 말하면 연단.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죠. 내가 기도했는데 왜 환난이 오느냐?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십일조 하고 주일 성수 잘했는데 왜 내게 환난과 고난이 오느냐? 왜 실패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욥기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단련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트라이얼 그래요. 이거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훈련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사적인 배경을 쭉 보시면 좀 복잡하게 글씨가 작고 많아서 그런데 쭉 보시면 중간쯤 보면 욥기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역사적 배경. 그래서 먼저 이제 설명 시대. 이 족장이란 말은 말하자면 부족, 부족. 이 족장 시대가 누구냐면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요셉은 이제 나중에 넣었는데 보통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를 우리가 보통 족장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욥기는 어느 시대냐? 바로 요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요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호 사이에. 그러니까 이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창세기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게 욥기입니다. 욥기. 물론 욥기가 장르별로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장르별 구분이다. 그 장르별 구분. 그러니까 장르별 구분이기 때문에 욥기가 중간에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배열이.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욥기는 창세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됐다. 그래서 주전 1500에서 1800년 사이로 보고요. 시대로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다. 왜 그렇게 추정을 하는가? 거기 보면요. 이 족장 시대, 족장 시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 이 족장 시대의 그 특징이 뭐냐면 오래 살았어요, 오래. 아브라함 시대의 나이가 보통 400대, 요때거든요. 홍수 이후에 이제 200대로 뚝뚝뚝뚝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처음에는 이제 무두셀라 같은 분들은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969에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 가요. 그 평균 연령이. 300대까지 이렇게 살아가요. 300세까지. 왜이 우리가 욥기 42장에 보면요, 욥이 이 환난 당한 이후에도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몇 년을 사는 거예요? 꽤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하고 욥의 나이 시대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한 가지 아브라함 시대의 족장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재산의 측정을 뭘로 했냐면 짐승으로 했어요. 가축. 가축이 재산 측정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보면 1장에 보면요. 욥이 굉장한 가축을 가진 동방의 부자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대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아브라함도 보면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시대를 족장 시대를 보면 이 족장이 가족의 가장으로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 시대나 욥의 시대나 보통 보면 이 가족을 위한
이 재물, 제사를 드린 걸 보면 역시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욥의 생일에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욥이 혹시 그 자기 생일에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브라함 시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볼 때 이제 넘어가 보고요. 크게 보면 전체가 42장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장, 2장은 이걸 우리가 보통 서론이라고 그래서 욥의 고난 아주 뭐 굉장하죠. 욥이 당하는 그 고난 아주 뭐 단기간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서론이라고 그러고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3명이 왔다가 나중에 한 명이 엘리우라고 하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여기에 추가가 돼요. 그래서 여기 4명인데 한 명이 더 와서 4명과 3번에 걸친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우가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3장부터 3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보시고 중요한 부분은 38장에서 42장인데 이때 이제 38장 이하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욥의 결론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 이게 사실 살아있는 신앙이죠. 뭘 통과했어요? 고난.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과 독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욥의 중요한 결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욥의 첫 번째 부분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 성경을 한번 펴 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스. 거기 보겠습니다. 1절.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줄곧이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가 있느냐? 의인에게 고난이 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욥기의 주제가 되는 거죠. 3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런 말씀을 했고요. 5절 잔칫날이 이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 아브라함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도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6절 고난의 그 근원이 뭐냐.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와서 이게 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Angels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 자 여기서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같은 그런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가 있었냐면 천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탄도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고 사단도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은 하나님과 별개다. 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국은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종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제 한번 그들을 한번 쳐보시죠. 10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반드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주를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12절 보세요.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느라. 거기 줄거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소유물을 일시적으로 붙이셨는데 생명은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단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의 육체나 또 우리의 재물 이런 것을 뭐 손을 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3절, 1절, 13절부터 계속 쭉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와서 죽이고 16절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17절 그 적군들이 와서 오고 19절 대풍이 오고 이러면서 단순간에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거예요. 단순간에. 그럽니다. 거기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아주 단순간에 다 고난이 온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왔지만 아주 단순간에 온 것이다. 쭉 넘어갑니다. 2장까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누구에게까지 왔냐면 욥 자신에게 오죠. 2장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다. 됐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제가 참고하라고 이렇게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악창이라 이건 누가 이제 뭐 그림 상상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건데 잘 그린 것 같아요. 악창이네, 악창. 이게 온 몸에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악창이란 말이 피부병인데요. 이게 상피병이라고 상피병. 이 상이란 말이 이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코끼리 상자예요. 코끼리 피부처럼 온 피부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막 굳어가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욥이 어느 정도 고통을 당했냐면요. 그냥 그 기화장으로 거기 한번 보세요.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앉으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 그런 걸 보면 이 상피병이 맞아요. 그러니까 온몸이 가려운 거예요. 온몸이 이렇게 딱지가지고요. 탁 피부가 이렇게 한쪽은 썩어가고 한쪽은 굳어가고 이렇게 완전히 욥에게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단계를 보면 자녀들에게 임했죠. 그 다음에 그의 재산이 다 날라갔죠. 그 다음에 본인에게 온 거예요. 본인에게. 이게 순서인 것 같아요. 보면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보면요 본인에게 먼저 안 오더라고요. 항상 보면 재산이나 자녀들에게 오고요. 그 외적인 것이 오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꼭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오더라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3장은 이제 잠깐 3장을 보면 요겁니다. 이게 욥의 친구들이 4장부터 오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오기 전에 욥이 3장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어떤 호소를 하느냐? 여기 이제 이 욥의 질문 이것이 이제 3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 한번 보세요. 3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남자를 배웠다고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러면서 욥이 자기네 처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순전하게 살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내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1장의 내용을 볼 때 한번 보세요. 1장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은 불신앙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20절, 욥이 일어나 1장 20절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경배했잖아요. 21,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22.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장에서 욥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스스로 넋두리처럼 말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이 불신앙적인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봐요. 현실이니까 현실. 여러분 인간이 누구나 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됐대요? 불신앙적이라기보다는 또는 그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됐대요? 네. 욥이 1장에서는요 그거를 100% 다 받아들이다가 3장에 가서는 인간적인 모습을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불신앙적이거나 하나님을 부정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게 보고 이것이 이제 어디 보면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걸 이게 37장부터 37장까지 4장부터 37장까지 욥은 맨 나중에 한 번 왔어요. 여기 이제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 사람들이 세 번 옵니다. 세 번. 그래서 욥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이 보통 친구들이 아닙니다. 예.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친구하잖아요.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친구할 수는 없잖아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굉장한 경건한 사람이었고 동방의 부자였는데 욥이 보통 사람하고 친구했겠습니까?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욥의 친구들은 이런 빌닷, 소발, 엘리바스, 엘리호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한 철학자였어요. 철학자. 오늘날 말하면 학자, 철학자 내지는 신학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한 얘기는 다 일리가 있어요. 전혀 엉뚱뚱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리 있는 말인데 누구하고는 안 맞아요? 욥과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한 얘기는 다 원론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 원론적인, 다르게 말하면 원칙론, 원칙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한답시고 원론적인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거죠. 위로한답시고 원론적인 얘기 했는데 욥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었다. 쭉 보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쭉 4장부터는 쭉 넘어갑니다. 거기 보세요. 4장 1절 엘리바스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5절 보세요. 이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but 그러나 now 이제 너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냐. 7절 보세요. 이렇다니까요. 4장 7절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 있어. 그러면
정직한 자가 끊어진 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와서 하는 얘기가, 너 건강할 때 사람들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손을 베풀었잖아. 7절에. 그런데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없고 사실 너에게는 진짜 무슨 죄가 있을 것 같아. 생각해보라. 원칙론적으로 볼 때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욥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 이 사람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원론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나 욥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그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해라. 부르짖어 봐라. 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갑니다. 욥이 거기에 대해서 6장 얘기를 하고 7장 얘기하고 8장에 가보면 수아 사람 빌닷. 이 빌닷, 이 수아 사람이죠. 이 빌닷이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신 거야. 그런 거예요. 자녀들 10명 다 죽었잖아요. 응? 자녀들 10명 다 죽었는데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그거 너도 죄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누가 죄가 있다 그런 거예요? 욥이 죄가 있다 그런 거예요. 또 빌닷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죄가 있는 거야. 죄가 없이 망하겠어? 내 자녀들이 득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치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맞지만 욥과는 맞지 않습니다. 9장 그다음에 10장 쭉 가보면 욥이 대답을 해요. 그다음 11장 나아맛 사람 소발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길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뇌 죄보다 경하다. 이 참. 와, 이게 소발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요. 너 지금 자녀 10명 다 잃었고 너 가축 다 날라갔고 너 병들었는데 내 죄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빙산의 일각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론적인, 원칙론적인 말이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네,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에 제가 아세나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 한 학기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분이 그때 정신과 의학, 정신의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예, 네, 정신과학을 가르쳐 주셨던 그 사모님이 그 의사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 그분이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별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뭐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귀가 안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자기네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남편과 함께 와가지고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인사하고 나서는요, 안 가더래요. 안 가고 저 뒤에 앉아서 그 상가집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 솔빙하고 앉아서 이 교수님하고 눈을 마주쳐 줬더래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정신과 의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큰 교회 집사님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의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하고 남편의 그 눈길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가서 같이 한번 이렇게 허그해주고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이 100편의 설교보다 훨씬 나아요. 잘못하면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니까요. 손 한번 잡아주고 오래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앉아있어 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분이 얘기해 주더라니까요. 그 정신과 의사고요. 예, 정신과 교수잖아요. 그분이 그 심리학, 이런 정신과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 욥의 친구들이 오히려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그냥 다 넘어가야지.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요. 35장에 가보면 이 사람 마지막에 이 사람 빌다 소발 엘리바스는 돌아가면서 세 번 변론을 했고요. 엘리후가 마지막에 35장에 옵니다.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2절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느냐? 이러면서 욥을 교만하게 보는 거예요. 욥의 신앙에 대해서 교만하게 보는 겁니다.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답하는 자가 없음은 13절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맞죠? 원론적으로 맞다니까요. 이론적으로 맞는데 이 말은 욥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라니까요. 욥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분에게 자꾸 원론적인 얘기하고 원칙론적인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37장까지 엘리후가 계속 얘기하다가 38장에 가보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40장으로 봅니다. 40장 1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 이게 말이 맞죠.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저 하나님 저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7절 줄곧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리고 41장까지 쭉 이어가다가 42장 끝으로 가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말을 용서해달라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4절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멋있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고. 하나님 제가 3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장 얘기. 3장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제가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 눈으로 봅니다. 그겁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 욥이 당한 고난도 고난이지만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이 누구냐? 이분들이야, 이분들. 이 사람들. 이게 더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을 때는요.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별 얘기를 다 해요. 뭐 집사님 11조 떼먹은 거 있나 봐봐. 집사님 뭐 하나님과 뭐 막힌 거 있는 거 봐봐.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안 맞을 수, 그분에게는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사실은 더 힘들어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보다 주변에서 하고 있는 말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 지체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냥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시고 혹시 찾아가시면 맛있는 거 사드리고 손 한 점 잡아주시고 차라리 함께 우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눈물 한번 보이는 게 훨씬 나아요. 함께 그냥 안고 우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때가 있다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는다고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러니 저러니 뭐 빌리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괜히 상처만 더 크다.
또 반대로 말해서 우리는 이런 이 사람 저런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 뭐라 그래요? 자, 23장으로 갑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별 얘기를 다 할 때 욥이 한 얘기입니다.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욥에게 뭐 이 말 저 말 다 할 때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욥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뢰라고 해요. 신뢰. 신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그게 욥기 23장 10절. 오직 그분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보인이다. 나의 증인이다 그래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별 얘기 다 할 때 그 얘기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그리고 하나님만 아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쭉 내려가서 결론적인 부분에 가보면요. 여기 보세요. 맨 앞에 있는 그림 보세요. 그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 욥기 1장에 있는데 욥의 아내가요. 욥이 이렇게 이제 자식 다 잃고 상피병까지 다 들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하나님 믿겠냐 그래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 네 친구죠. 욥의 친구들보다 더 악하게 한 여인이 누구냐? 부인이었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믿겠냐? 그래도. 그래도 의의를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는 이 아내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버리고 갔어요. 사람이 버렸죠. 사람에게 버림받았죠. 친구들에게 계속 이렇게 혼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당했죠. 그러나 23장 10절, 그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길을 아신다.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42장이 있었던 거. 42장으로 가고 이제 결론 내립니다. 42장. 42장 7절입니다.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한 말이 틀린 말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8절 중간에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9장 42장 9절 맨 끝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거기다 줄 굽시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욥의 기도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 The Lord accepted Job's prayer.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더라.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아들 딸 다시 주시는데 욥의 딸들처럼 예쁜 딸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15절 천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그래서 욥의 이제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자, 결론 보겠습니다. 해당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맞죠? 기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십일조 헌금 잘하고 헌신된 사람들이 질병 걸렸어요. 사업 실패합니다. 자녀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신앙적인 갈등과 회의를 느껴요. 회의를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의롭고 사랑하시라고 하면서 왜 경건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욥기는 이런 질문과 갈등에 대해서 의인의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욥기는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욥의 깨달음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욥이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절대 주권자이므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 아,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이거 제가 쓴 거거든요. 근데 잘 쓴 것 같아요. 참 결론을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 보세요. 그분이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믿는 우리들은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퀘션 마크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답을 알아요? 괜히 여러분 기도한답시고 뭐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렇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괜히 상처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데 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렇다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요. 목사님 저도 안 해요.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처음엔 했어요. 30대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했어요. 집사님 이래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 저도요. 괜히 그 기도한답시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집사님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문이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변론의 대상이 아니라, 변론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찬송과 경외의 대상이다. 멋있죠? 결론 정말 멋있게 내렸죠. 의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문이나 변론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에요.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그런 겁니다. 예. 욥기 1장 21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의 믿음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 가로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이게 욥의 신앙이고 결론입니다. 열심히 해도, 기도해도 문제가 오고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문제가 옵니다. 그것은 사단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이끄는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나고 난 후에만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결론 내리면 안 돼요.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만 내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돼요.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이 정말 아파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떨 때는 너무 찢어져요.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한,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과정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믿고 오늘도 한 단계 한 단계 과정과정을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세요.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참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과정이라고 믿고 여러분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할 날이 반드시 와요.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